92페이지. 자,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3번에 있죠? 92. 자,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예? 예, 단독신청. 예. 자, 공동신청 예외로서 단독신청 배웠죠? 자, 단독신청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행판결, 이행판결. 예. 굉장히 막 지난주에 한 것 같아, 지금. 예. 이행판결. 자, 두 번째 뭐였어요? 상속, 상속. 자, 지금 세 번째 뭐예요?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자, 지금 92페이지죠? 92페이지에. 자, 지금 단독신청이 요즘 쫙 출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단독신청은 완전하게 다 암기하셔야 돼요. 예. 이행판결이 나오면 단독신청이다. 또 상속등기도 단독신청, 소유권 보존등기도 단독신청. 그죠? 자, 집 짓고, 내 집 짓고 내가 등기하는 거잖아요. 단독신청. 자, 이거 소유권 보존등기 단독신청 의무가 있어요? 집을 짓고 첫 등기. 자, 의무는 없어요. 자, 하든 말든 상관없지. 그죠? 자, 대신에 계약을 체결하면 60일 이내 보존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의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단독 신청이에요. 자, 보존내기. 근데 이 보존내기를 안 하고 있는데, 내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나, 이런 걸 걸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땐 직권으로. 자, 직권 보존내기가 될 때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는 거니까 단독 신청이죠. 다음,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단독 신청. 그랬죠? 자, 수용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고 했어요. 자, 수용됐더니, 거기 붙어 있었던 거 싹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 자, 그거는 직권 매수를 했어요. 자, 수용까지만 나오면 단독 신청이고, 수용돼서 말소된 걸 얘기하면, 그땐 직권 매수다. 두 가지를 같이 구분하셔야 돼요. 다음 5번에 자, 부동산 표시 변경. 자, 변경. 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변경. 자, 그 밑에 단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 자, 변경이 세 개 있어요. 부동산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권리 변경. 자, 대부분의 변경은 단독인데 권리 변경만 공동입니다. 권리 변경. 네. 자, 변경 세 가지예요. 자, 부동산 변경이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그렇죠? 자, 조금만 더 하자면 지금 부동산 표시 변경 나와 있죠? 자, 부동산 표시가 뭐죠? 자, 예를 들어 토지 표시가 뭐예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지, 지면. 자, 건물 표시는 소재, 지번. 자, 종구면, 종류, 구조, 면적. 그런 게 건물의 종류예요. 그런 게 변할 수 있겠죠? 토지나 건물의 면적이 변할 수가 있어요. 왜? 토지 건물 면적이 왜 변해? 토지를 분할하거나 또 토지를 합병하거나 그럼 면적 변하겠죠. 분할 합병하면 떨어져 나가니까 그죠? 예, 면적이 줄어들 수 있고 합병하면 면적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동산 표지가 변하는 거예요. 내 땅, 내 땅. 그럼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내 땅 면적이 변해, 분할 합병해,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아, 내 땅 내가 분할하지 뭘? 분할해도 내 땅이에요. 합병해도 내 땅이고. 그럼 누가 해? 내가 해야지. 너무 어려운 얘기 지금? 예. 역시 등기는 어려워. 이러지 말고. 그죠? 아, 내 땅 내가 분할하고 합병하면 내가 하지 뭐. 뭐 단독 신청이지 뭐. 그죠? 이거 신청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신청 의무. 분할 합병. 내 토지 분할 합병 신청 의무가 등기소에 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1개월에 60일이에요. 1개월에 60일이에요. 1개월에요? 1개월 이내 분할 등기 신청 안 하면 과태료가 있어 없어? 없어? 그건 또 어떻게 외웠어? 예, 과태료 없어요, 그죠? 예. 자, 다시 또 눈 껌뻑거리시면 안 돼요, 지금. 자, 84페이지 가보자, 84. 자, 84. 84. 자, 84. 자, 84페이지 가보시면, 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있어요? 84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신청 의무라고 써있죠? 자, 토지의 분할, 합병. 또 멸실, 면적, 지목 이런 변경이 있으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이 말이 단독 신청이라는 뜻이에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단독 신청하는 거지. 소유권의 명의는 1개월 났죠? 1개월이네.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 이거 안 하더라도 과태료가 없다 그랬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의 분할 합병, 자, 구분 멸실, 자, 건물 번호 종류 구조 변경. 이것도 건물주가 한 달 이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과태료가 없어요. 그죠? 대신에 건물 멸실은 건물주가 안 하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할 수 있다.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건물이 멸실되면, 자,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주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1개월 이내에. 예, 건물이 분할되거나 구분 합병될 때도 1개월 이내에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근데 건물 멸실은 건물주 말고 누구도 할 수 있다. 대지 소유자. 대지 소유자도 대위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건물 멸실은 원래 한 달 이내 하는 거지만 존재하지도 않던 건물인데 등기가 채워놨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 그 밑에 디귿해 보이시죠? 존재하지 않냐는 건물. 이거는 건물주가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멸실 등기도 단독 신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멸실 등기는 소유자가 단독 신청. 얘네들은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1개월 이내 해야 되고 안 해도 과태료는 없어요. 어차피 소관청에서 또 촉탁이 올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한테는 직접 신청해라 해놓고 소관청한테는 니네가 해드려라 라고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죠. 자, 그래서 92페이지 가보시면 92페이지 가보시면 동그라미 6번 있어요? 92페이지 가보시면 동그라미 6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실등기. 자, 이 멸실등기도 소유자가 한 달 이내 단독 신청을 해줘야 되는 의무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의 가등기와, 자, 8번의 가등기 말소는 묶어서 별표. 자, 7번의 가등기와, 자, 8번의 가등기 말소는 묶어서 별표. 자, 가등기와 가등기 말소. 얘네들은 딸딸딸딸 외우셔야 돼요. 자, 가등기는 원래는 공동신청이에요. 가등기는 임시등기니까,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의무자, 같이 와야 돼. 그죠? 같이 공동신청하지만, 가등기 의무자가 승낙서를 써줬대. 그죠? 아니면 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을 써줬대. 그러면 이거를 나 혼자 단독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걔가 누구냐? 가등기 권리자예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만으로도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승낙서만으로는 단독 신청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가등기니까 해주는 거예요. 가등기가 야, 이 정도는 해주겠다 라고 해서 의무자 승낙만으로도 단독 신청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고 또 법원에 가면 판결을 받잖아요. 판결을 받으면 단독 신청, 이행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이 되는데 가등기 하느라고 이행 판결식이나 받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법원에서 가등기 그냥 이거 두고 하면 돼요 라고 써주는 게 있어. 그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에요.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찾으세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이거 촉탁이에요? 명령이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자, 지금 뭐 하고 있죠? 단독 신청하고 있어요. 속으면 안 된다고. 꼭 가등기 가처분 명령 써놓고 촉탁으로 사기를 친다고. 저 촉탁 아니라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오면 단독 신청이다. 됐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왔다 그러면, 단독 신청하고 찾아내셔야 돼요. 다음, 자, 가등기를 해놓고 이걸 포기하겠다. 가등기를 말소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말소도 원칙은 공동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요? 자, 가등기 포기하겠다. 누가? 가등기 명의인 그래야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지가 그러다, 지가. 자, 지가 그러지 말고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나 안 할랜다 라고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죠. 또, 자,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만 붙여준다면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역시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세 사람 딸딸딸 외우셔야 돼요. 가등기 말소 그러면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명의인의 승낙서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자, 얘들은 진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온다. 정말. 작년에도 나왔어요. 계속 출제되고 있다. 가등기 단독 신청, 가등기 말소 단독 신청. 각각 어느 경우에 들어가는지 완전히 딸딸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 가등기 할 때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그죠? 단독 신청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요 그럴 거예요. 그럼 제가 92페이지 볼까요? 그러면 지금 별표 친 게 보이겠죠? 예. 그래서 이거 딸딸딸 외우셔야 돼요. 예. 자, 다시 93페이지로 갑니다. 93페이지. 자, 93페이지에 9번, 10번, 11번 묶어볼까요? 자, 9번, 10번, 11번. 예. 9번, 10번, 11번. 자, 9번은 사망, 10번은 소재불명, 자, 11번은 혼동. 자, 세 가지 다 단독 신청으로 말소가 되는 것들이에요. 둘이 있는데, 한 사람 죽으면 권리 소멸하기로 하자라고 약정이 됐대. 근데 진짜 죽었대. 그럼 혼자 가서 죽어야지 뭐. 그죠? 둘이 미리 약정을 한 거예요. 너 죽으면 권리 없는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진짜 죽었대. 그럼 나 혼자 가서. 쟤 죽었어요. 지워주세요. 라고 약정이 있으니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망으로 단독 신청으로 말소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 너무 당연하니까. 죽으면 혼자 가겠지. 그죠? 그럼 뭐가 나오냐? 소재불명. 자, 소재불명은 죽은 건 아닌데 이게 입증하기 힘들어요. 쟤 없어졌어요. 그러면 등기관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제가 없어졌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 법원 게시판에 올리는 거예요. 너 나타나라.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안 나타나. 그럼 쟤 안 나타났어요. 라고 판결을 받아버려.
제 권리는 끝났어요. 라는 판결이 제권 판결이에요. 그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거 들고 가면 혼자 가도 지워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망 아니면 소재불명. 그러면 자, 둘 중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혼자 지울 수가 있단 말이죠. 됐죠? 자, 좀만 더 자,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제가 전세권자야. 자,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주인이고 제가 전세권자. 그죠? 예. 거꾸로 할까요? 이게 너무 어려워, 지금. 예, 여러분 집주인이고 제가 전세가 얼마 될까? 전세가 얼마 될까? 막 불러봐요. 막 드릴게. 예. 5억? 5억이면 되겠어? 예. 전세 5억 드리고요. 자, 제가 5억 드린 대신에 전세 등기 하자, 그러겠지. 그럼 전, 전세권자. 자, 여러분 전세권 설정자.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설정자, 제가 전세권자예요.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했어요. 여러분 집에는 을구의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권자로.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기간 잘 살았어. 잘 살고 나서 끝났대. 그러면 전세금 돌려줘요? 왜 아까워? 준 대로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전세금을 받았어. 받고 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뭘 나가, 말소를 해줘야지, 말소. 응? 말소를 해줘야 되면 저는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의무자예요, 의무자. 근데 말소 안 해드리고 돈 받고 튀었어. 그럼 여러분 집 등기부에는 제 이름이 전세권자로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세는 있는 거 없는 거요? 예? 돈 돌려줬지? 기간 그냥 나갔지? 말소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세권이 있어 없어? 말소만 안 했어. 전세가 있다 없다? 없어. 끝난 거예요. 전세 존속기간 종료하고 돈도 돌렸으면 전세 이미 소멸을 했는데 여러분 집 등기는 껍데기 전세 등기만 남아있다고. 됐죠? 예, 다음 사람 전세 등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우고 들어와야 돼. 그죠? 예, 근데 제가 지금 찾을 수 있어 없어? 못 찾아요. 돈 받고 튀어버렸지. 그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돼. 소송하면 여러분이 승소한 권리자가 됩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래서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 말소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소송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고의 주소로 알아야 되잖아. 피고 주소 해가지고, 그죠? 법원에다가 딱 소송을 제기하면 그쪽으로 이 소장이 딱 날아갑니다. 너 소송 걸렸으니까 와라. 그죠? 근데 그 소장이 우리 집으로 오네? 여기서 나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지금. 왜? 그 사람 우리 집 살았잖아. 이해되고 있어요? 예. 네. 이런 걸 소재불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재불명. 그거 어떻게 해요? 법원 게시판에 엄마 나타나, 마! 라고 올리는 거. 그 뭐라 그래요? 그걸 공시최고라고 그래. 공시최고. 일정 기간 지나도 안 나타나죠? 그럼 너 끝났다라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 재권 판결. 그거 받았으니까, 자, 집주인이 혼자 단독 말소할 수가 있다. 됐죠? 자, 이제 교재 보세요. 거기 10번에 보시면 소재불명이 뭔지 아시겠죠? 공시최고 후, 재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으로 말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누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 등기 의무자가, 그죠? 누가 그랬더니 네가 그러지 말고. 말소해드리고 나갈 의무자잖아요. 그 의무자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권리자 측에서 이제 소송 제기하기 힘들게 됐으니까 이런 절차를 밟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의무자 소재불명일 때, 자, 절차 두 개 외우세요. 공시최고, 재권 판결. 받아서 자, 단독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버렸으면 죽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진 않았으니까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요. 자, 이번에 바꿀게요. 제가 집주인이고, 자, 집주인이고, 자, 여러분이 전세권으로 들어오셨는데요. 그죠? 예, 제가 죽고 여러분이 이걸 상속받았어요. 그죠? 예, 기분이 어때? 전세권자였다가 그 집 주인 돼버렸어. 그죠? 이걸 뭐라 그러죠? 로또? 뭐라고요? 혼동, 그죠? 예. 그럼 전세권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그 전세 등기는 말소하겠죠? 누가? 누가? 내가 그러지 말고 단독신청. 그죠? 그래서 혼동됐으면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단독신청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의 경우에 그 말소는 단독신청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혼동의한 말소, 단독신청해요. 그 옆에다가 직권말소 X라고 쓰세요. 직권말소 X라고 쓰세요. 혼동되고 나면 전세권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말소 한다. OX. X. X. 직권말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단독신청말소. 단독신청말소. 됐죠? 예, 직권말소가 아니라 단독신청말소. 그래서 우리 이제 9월달, 10월달 되면 이제 동영 모의고사 실전처럼 계속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 계속 보면서 이 요약집을 가지고 다시 해설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낼 거예요. 혼동이면 직권말소 이렇게 낼 겁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그죠? 그걸 또 왜 직권말소가 안 돼요? 라고 우기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그때 돼서 제가 93페이지 볼까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거기 직권말소 X라고 써놨죠? 예, 그거 보고 또 10월 달에 깜짝 놀라겠죠? 예,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죠. 혼동은 단독신청말소예요. 예.
자, 12번 보시면 신탁 있어요, 신탁.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 신탁 말소도 수탁자 단독, 수탁자. 수탁자라는 사람은요, 재산을 맡아 관리해주는 사람. 그러면 재산을 맡기는 사람은 위탁자. 보낸 사람이죠, 위탁자. 그죠?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 수탁자. 그죠? 수탁자. 똘똘해, 띨띨해. 띨띨한 애한테는 재산을 안 맡겨. 똘똘한애한테 맡기는 거죠? 예, 똘똘한 애 맡아서 자기가 처리해야 돼. 자, 똘똘한 애가 한 다음 수탁자, 단독 신청. 됐죠? 예. 그래서 위탁자는 부자예요, 그자예요? 부자예요, 그지예요? 위탁자는 부자죠, 부자. 부자가 자기가 하겠어요? 똘똘한 애 시키겠어요? 똘똘한 애 시켰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위탁자가 안 하고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똘똘한 놈이 수탁자가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으면 위탁자 열받으니까 대신할 수가 있다. 이게 대위 신청이에요. 대신청. 자, 그, 또, 부자, 부자. 위탁자죠? 부자. 부자, 위탁자 아들은 뭐야? 수익자, 수익자, 수익자. 자, 수익자도 수탁자가 안 하고 있으면 대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위탁자, 수익자, 위탁자가 수탁자가 안 할 때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에 13, 14 묶으세요. 13, 14. 묶었죠? 자, 규약상 공용부분. 자, 이거 규약을 정해서 전유부분이었는데, 내 거였는데, 이제 공용으로 쓰게 했다. 라고 해서 소유명인이 단독 신청한다. 그랬죠? 자, 규약이 폐지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규약이 폐지되면 전유부분이 되죠? 예, 누구 거? 취득자 거. 자, 취득자. 취득자가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둘 다 단독 신청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포괄승계 인해연득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실판 보세요. 자, 볼게요. 요거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요약서에는 빠져 있는데.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피상속인. 아버지죠? 예. 피 보고 돌아가진 아버지, 아버지.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가시면 상속. 자, 누가 받아요? 상속인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요 등기, 여기. 등기 원인은 상속.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돼요. 자, 이 상속 등기를 해야? 상속 등기 해야? 처분할 수 있죠. 상속 등기 후에 상대방에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처분하는 거는 공동 신청이에요.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자,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 자, 상속 단독. 상속 단독. 자, 이게 공동이면 공포영화죠? 예. 등기소 갔더니 아버지 와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돌아가셨으니까 예, 상속인 단독 신청. 그죠? 자, 상속인 여러 명이면 아들들이 여러 명이야. 형제 간에 의리가 있어 없어? 있어야 돼. 자, 직권만 딸랑 신청하면 어떻게 돼? 각하, 뭐 또 안 돼요. 야, 각하. 그죠? 자, 1인이 가더라도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하라 했죠? 그래서, 자기 집만 상속 등기 신청하면 각하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게 아니라, 자, 아버지가요, 매매 계약을 쓰고 가셨어. 아버지가 상대방에게 매매 계약서를 쓰고 가셨어요. 등기 원인은? 매매. 등기 했을까, 안 했을까? 아직 안 했어요. 등기가 넘어갔으면 시험에 날 게 없어요. 근데 등기는 안 하고, 계약서만 쓰신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상속 받아, 못 받아? 예? 아니, 지금 누구 건데? 피상속인 거예요. 왜? 등기 안 했으니까. 자, 넘겨줄 의무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내 거죠? 근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상속 돼, 안 돼? 상속 되죠. 자, 상속은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재산과 빚이 그대로 포괄 승계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집 소유권도 승계를 받았지만, 등기를 넘겨줄 의무도 승계를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 뭐가 돼? 등기 의무자. 그럼 얘는 뭐가 돼? 등기 권리자. 권리자, 의무자 둘이 만나면 공동신청. 그럼 등기가요, 상속 등기 하고 넘겨, 바로 넘겨? 바로 넘기는 거예요. 바로 가요, 바로.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등기 원인은 매매.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바로 진행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등기를 공동신청. 누가 대신한다? 상속인이 대신한다. 그래서 상속인에 대한 등기는 공동신청. 자, 상속 등기 이거 없이 바로 직접 간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예. 근데 등기부를 간단히 보시면, 자, 이건 이제 A-B. 자, A-B.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서는 1번 A에서 2번 A-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자, 3번 B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자, 1번 A에서 2번 B로 갑니다. 됐죠?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등기 상속등기 단독신청, 저 요등기 상속인해한 등기 공동신청. 자, 두 개 비교했어요. 두 개. 예. 자, 이번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뭘 썼어요? 유언장. 유증을 하신 거죠? 예. 자, 아버지가 돌아가실랑 말락 그러는데 아들이 가니까 그죠? 유언장을 꺼내신 거죠? 유언장에 누가 써 있어?
애인이 써 있죠? 예, 그렇죠? 아버지가 자, 미안하지만 너 아니다. 자, 우리 애인 준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유언장 유증이 났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해? 열 받아? 뭐라고요? 자, 아들 어떻게 해요? 상속인. 자, 아버지의 유언을 성실하게 집행한다. 자, 이거요. 유언 집행자. 자,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생깁니다. 됐죠? 그럼 수증자는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기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공동신청이죠? 자, 상속 등기 하고 가요? 바로 가요? 바로 갑니다. 자, 직접 수증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유증 등기는, 자, 공동신청이에요. 유증 등기는 공동신청. 포괄 유증도 공동신청. 특정 유증도 공동신청. 이라고 지금 한 30분 됐어요. 예, 유증은 무조건 공동신청.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자, 유언장을 하시는데, 유언장 쓰시니까, 아들내미가 그러는 거죠? 아버지 다 알아요. 애인 있죠?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냐? 전에 봤어요. 그랬더니, 셋 다 봤냐? 자, 애인이 몇 명이요? 애인 세 명이죠. 예. 아주 얘네들한테 포괄을 주고, 포괄을 중. 애인 세 명한테 포괄을 중. 자, 애인끼리 의리가 있어, 없어? 없어. 자, 각자 자기 것만 할 수가 있다. 자, 자기 지분만 유증 등기할 수가 있다. 자, 형제 간의 의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기 것만 할 수가 없다. 자, 이건 자기 것만 할 수가 있다. 반대란 말이에요. 유증 등기는 각자 지분만 가능하고요. 자, 상속은 각자 지분만 들어오면 각하되는 거예요. 자, 이 서로 반대인 거 아시겠죠?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자, 형제 간의 의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자, 애인끼리 의리가 있어, 없어? 없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이거는 각자 할 수 있고, 전원이 가면 전원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각자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네. 네, 자, 그러면, 자, 유증, 유언장을 쓰신 거죠? 유언장. 자, 이런 경우 있죠? 자, 유언장을 쓰시는데, 아버지가, 저, 전 재산을 애한테 다 준다. 라고 하면, 자, 아들하고 엄마하고는 기분이 어때? 예? 네? 전 재산 다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엄마랑 애인은 어떻게 해야 돼? 한숨?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 죽을 건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따져보세요. 전 재산이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다 네 거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재산을 네가 혼자 다 벌었어도, 그 재산에 우리도 기여한 바가 있다. 그쵸? 예, 그거는 떼어놓고 해야지 어떻게 다 넘기냐? 라고 따지는 거. 자, 그거를 유류분이라 그래요. 유류분. 유류분이란 건 떼어놓고 가라. 원래 상속받을 거에 한 반에서 3분의 1 정도는 떼어놓고 가야 되는 지분이 있어요. 그걸 떼어놓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을 주장해서 일단 재산을 조금은 붙잡을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예. 네. 근데 그 유류분은 무시하고 몽창 등기가 넘어가고 있으면 등기관이 이거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예? 네? 유류분 무시하고 몽창 넘어가고 있어. 등기관이 보니까 다 넘어가네? 등기관이 수리한다, 각한다? 수리해줍니다. 수리해줍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등기관은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드라이해요. 저, 뭐, 쿨해요. 저 등기관들이. 등기관들이 거기 껴가지고, 이야, 이건 너무하시네. 큰일 나. 등기관들이, 등기소 와서 절차만 마지막으로 넘겨주고 마는 거지, 뭐. 그 유류분 어떠냐.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면. 나중에 반환소송에서 뺏어가든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유류분 침해한다고 등기관이 이거 안 해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유류분 침해도, 자, 등기관 수리한다, 각하한다? 수리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재 보세요. 자, 93페이지. 자, 먼저 볼게요. 93페이지에 포괄 승계인이라고 보이세요? 93페이지 양가로 4번에 보시면 포괄 승계인. 찾았죠? 자, 포괄 승계인.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여기. 등기 원인이 먼저 발생한 거, 이게. 발생했죠? 예. 그리고 나서 권리자 문제에서 상속이나 포괄 승계인 딱, 그럼 돌아가신 거, 이제. 계약서 쓰시고 돌아가셨다. 자, 그럼 누가 대신 나오죠?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신청하러 온 게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신청하러 온 거는 아들이지. 얘는 등기부에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는 등기부 상속자가 아닌 애가 의무자로 오면 원래는 각하예요. 이 각하 사유가 11개 중에 7번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자, 아들이면 봐줘라고 써놨어. 아들은 봐줘라. 그죠? 자, 그러면 계속 그 밑에 2번 보세요.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29조 11개 중에 7호에 있습니다. 여기 걸려야 되지만, 자, 원래는 각하죠? 예. 네. 다만 27조에 따라 포괄 승계인이 대신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봐드려라. 라고 예외를 하나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밑에 표 보세요, 표. 자, 상속으로 해당 등기는 등기 원인이 상속이 되고, 자, 신청인은 단독 신청이 되는 거죠. 옆에 상속인에 해당 등기는 아버지가 매매해 놓으신 거 있죠? 매매 등. 요게 원인이 되고, 자, 신청은 공동 신청이고요. 옆에 유증으로 해당 등기는 등기 원인이 유증이고, 요거 공동 신청이죠? 예.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94페이지에 유증 따로 써놨습니다. 94페이지 유증. 94페이지 심화 박스 보세요. 94페이지입니다. 자, 1번에 수증자가 여러 명이야. 그럼 애인이 여러 명이죠? 애인끼리 의리가 있어, 없어? 없어. 자, 각자 할 수가 있다. 자기 지분만 할 수가 있다요. 자, 2번.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됐죠? 자,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여기 직접 가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요. 예. 근데 만약에 상속 등기 해놨으면 어떡할까? 상속 등기 해놨대. 유언장이 나왔는데도 그럼 이 상속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져가면 돼. 그죠? 원래는 직접 가는 거지만 상속 등기했으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다만 써 있죠. 그러나 써 있죠. 그러나 유증 등기 전 이미 상속 등기가 경결된 경우에는 이 상속 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저 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자, 3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도 공동신청, 특정유증도 공동신청, 불문하고 공동신청이에요. 자, 수증자가 받아가니까 등기 권리자고, 유언집행자 상속인이 의무자 돼서 공동신청이죠. 자, 4번은 나중에 할 거고요. 5번부터 할게요, 5번. 자,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 보이시죠? 유류분을 침해한대요. 유류분 침해하면 등기한 수리해요, 각하요? 수리하죠. 각하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수리한다. 자, 유증은 유언장이죠? 유언장의 효력은 생전 중에 나와요? 사망 후에 나와요? 예? 유언장의 효력이 언제 나와? 사망 후에 나오는 거지. 그죠? 생전 중에 유언장 그 자체의 효력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유증으로 인한 청권 보전 가등기. 자, 유증 가등기입니다. 유증 가등기는 사망 후에는 할 수가 있고요. 생전 중에는 유언장 효력이 없잖아요. 이건 가등기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런데 조심하실 게 사인 증여라고 또 나오죠. 예, 사인 증여. 사인 증여는요. 증여 계약이요. 증여 계약. 그 유언장이 아니야. 증여 계약이야. 증여 계약은 둘이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증여 계약이니까요. 둘이 같이 살아 생전에 계약서를 쓰고 죽고 나면 넘어간다라고 사인 증여를 썼단 말이야. 증여 계약. 그럼 이거는 생전 중에 같이 가야지. 생전 중에. 자, 사인 증여는 생전 중에 같이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예. 유증 가등기라는 건 죽고 나서 해라. 유증 가등기. 네. 사인 증여 가등기는 생전 중에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아버지가, 자, 유증을 하셨어요. 유증. 유언장에다가 이거 준다라고. 예. 근데 집이, 자, 미등기였대.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을 하셨어. 그죠? 미등기 부동산 유증하셨어. 그러면 첫 등기 뭐 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얘 거니까 수증자가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미등기인데 유언장이 딱 나서 저 미등기 부동산 제한에 간다. 그럼 얘가 1번 하고 소유권 보존 이렇게 1번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예? 네? 있다? 없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두 가지예요. 그 유증의 내용을 보자. 내용을 보니까요, 예, 유증이 특정 유증이었어. 특정. 요거 딱 준다 그랬어. 딱 준다 했어. 그럼 얘가 1번 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냐? 상속인. 상속인이 1번 보존 등기 해놓고 얘한테 2번 줘야 돼.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포괄 유증이었대. 몽창 다 주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껴 있었던 거야. 그럴 때는 바로 소유자죠? 그럴 때는 1번 보존 등기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요, 이거 포괄 유증 측은 구분 안 했어요. 구분 안 하고 유증은 안 된다 했어, 그냥. 유증은 안 되고 너 안 돼. 얘가 1번, 네가 2번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법이 한번 개정되면서 포괄 유증은 된다로 바뀐 거야. 됐어요? 그래서 유증 그러면 바로 수증자는 보존 등기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고 특별히 포괄 유증일 때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걸 써놨죠? 거기 자 4번 보세요. 4번. 자, 박스 4번에 뭐라고 됐어요? 미등기. 부동산을 어떻게 유증받은 자. 자, 미등기 부동산 유증받은 수증자는 자기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시행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인데, 자, 뭐가 나왔죠? 포괄. 포괄 수증자다. 아, 그럼 너는 상속이나 마찬가지로 치겠다는 거예요. 포괄 수증자는 직접 보존 등기 실행이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자, 간단하게, 포괄 유증이래. 그럼 많이 사랑해, 조금 사랑해? 많이 사랑하지. 많이 사랑하니까 걔는 내 마음속에 1번이야. 1번이니까 무슨 등기요? 보존 등기 되는 거지.
됐죠? 이제 이것만 딱 준다라고 하면 이제 특정 중이죠? 많이 사랑해, 그만큼 사랑해. 그만큼 사랑해. 그럼 걔는 2번이야. 그럼 1번은 누구야? 아들이지, 아들, 아들. 아들. 상속인 1번이죠? 상속인 1번 보여주는 게 하고 걔한테는 2번으로 줘야 돼요. 자,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유증받았으면 바로 미등기에 보존등기는 할 수가 없는 거지만 포괄수증자만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보존등기할 때 얘기 한번 더 할게요. 자, 옆으로 가시면 이제 대위 등기 신청이 나오고 있죠. 자, 95페이지에 대위 등기에 자 그림이 있어요. A, B, C 세 사람이 보입니다. 자, 앞에 실판 보세요. 자,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부동산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계약이 있는 거예요. 자, A하고 B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자, A, B는 자, 등기 권리자. 자, A는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 이 친구가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자, 이 친구한테 넘기기로 했다. 또는 자, 이 친구한테 돈 꾼 게 있다. B가 얘한테 돈을 꿨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채권자. 그럼 얘는 채무자가 되죠. 자, 구조 아시겠죠? 예. 근데 이 친구가 망했어. 망한 게 뭐죠? 망했다는 게 무슨 뜻이요? 줄 것과 받을 것 중에 뭐가 더 많아? 줄 게 더 많지. 받을 건 저거 하나밖에 없어. 받을 거 요거 하나인데 줄 것들이 되게 많아요. 채권자가 얘 말고도 많은 거야. 이해되죠? 예. 그럼 얘는 망했으니까 자, 이 등기를 받아올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받아오면 어떻게 돼? 공중분해돼. 채권자들이 막 나서가지고 달라붙겠지. 그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 망했어. 들어넣어. 들어넣으면 얘는 기분이 어때? 채무자가 자기 재산권 행사를 안 하니까 나까지 같이 줄도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 알 수 있죠? 자,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름이 두 개입니다. 두 개요. 자,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 권리자 채무자. 권리자. 요 관계에서는 채무자고, 자, 요 관계에서는 권리자란 말이에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 헷갈릴까봐 제가 요렇게 줄을 맞춰놨어요. 자, 책 봐봐, 책 봐보면. 줄 맞춘 거 보이세요? 그거 얼마나 신경 썼다고, 그 줄 맞추려고. 그죠? 예. 이게 대충 하면요, 편집자가 어중간하게 껴놔요. 그럼 이게 또 헷갈리거든. 그 줄 정확하게 칼같이 맞추라고 제가 세 번 바꾸놨어요, 이거. 뭐, 큰 이렇게 보람은 없네요, 이게. 예. 이해는 되고 있죠? 무슨 뜻인지, 그죠? 예.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관계는 요 관계를 얘기하고, 자, 권리자, 채무자 관계 요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람 이름이 두 개란 말이에요. 얘를 지칭할 때 등기 권리자라고도 하고, 채무자라고도 하고, 이게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죠? 그러면 등기가요, 자, A로부터 B한테만 옵니다. 등기가요, A로부터 B한테만 옵니다. C한테 가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얘가 똘똘하다면, C가 똘똘하다면 바로 3번을 쳐버리겠지. 근데 좀 띨띨해가지고 이것만 해놔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해서 요 등기를 땡길 때는 요 등기는 자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시험 문제에 요 등기 할 때 요것도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된다고 X. X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채무자로부터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자 보통 전형적으로 가기 때문에 A, B만 볼 겁니다. 자 이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얘기 안 하고 자 지금 누구 명의가 된 거죠? B 명의가 된 거지. 그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C가 대위했다고 나올까 나올까? C가 대위했다고 등기부에 나올까 나올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C 또 따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등기 신청을 하러 갈 때 신청인이 누구예요? B예요, C예요? C가 가는 거지. 얘가 신청인으로 가는 거. 아주 특이한 거죠. 원래 신청은 얘가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대위행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등기부의 명의는 누가 됐어? 얘가 등기 명인이 없어요, 됐어요? 자, 등기 명인이 됐어요. 본인이 신청했어요? 신청인 아니지. 그럼 얘는 명신이다, 아니다? 명신이 아니다. 명신이 아니면 등기 끝나고 나서 자, 이 친구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등기필 정보 권리증이 안 나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했어야 주는데 안 나와. 그럼 얘한테는 따로 자, 등기 완료됐다는 통지만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채권자한테도 신청했으니까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대신에 비밀번호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등기 완료 후 신청인 및 자, B에게 자, 뭐만 한다?
등기 완료 통지.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안 만들어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이제 교재 보세요. 자, 교재 보시면. 자, 교재 보시면. 자, C가, 자, AB의 등기를 A와 C와의 공동 신청으로 대위 신청한다. 라고 써져 있죠? 예. 얘네들을 ABC로 이제 써놨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쓰는데, 자, 문장으로 길게 써버리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특히 B의 이름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자꾸 헷갈립니다. B의 이름이. 채무자이면서 등기 권리자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밑에 기억에 신청서와 등기부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 들어갑니다. 자, 등기부에도 C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등기부에도. 그래서 대위 원인도 기재하는 거죠? 예. 이 문제가 뭐냐면, C가 나타나면 등기관이 C한테 당신 누구냐 그러겠죠. C는 뭐라 그래야 돼? 채권자다. 말로만 해요. 뭘 증명서를 내야 돼. 증명서를 내야지. 그 증명서가 대위 원인 증서라 그래요. 대위 원인을 뭘로 증명하냐? B씨 간에 뭔가 채권 계약서가 있겠죠? 그거 들고 갖다 내야 돼. 나 채권자다. 라고. 그래서 대위 원인을 기재하고요. 자, 신청할 때 그 대위 원인 증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이게 꼭 공문서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채권 계약서 갖다 내도 받아준단 말이에요. 내가 채권자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자, 대위의 대위도 가능하대요. 그 말이 뭐냐? C가 또 망했대. 그럼 C의 채권자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대위를 또 대위하는 것도 해주겠다는 거죠. 자, 또 채권자 채권은 특정 채권도 되고 일반 금전 채권도 되고, 그죠? 단순히 돈 꿔준 채권자라도 이거 나설 수 있어요. 단순 돈 꿔준 채권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등기 완료 신청인 및 채무자 B에게, 자, 뭐만 해주는 거요?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지.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요. 통지를 구분하시면 안 돼요. 다 통지예요. 통지는 다 통지야. 통지를 구분하면 안 되고요. 완료 통지인지 필 정보 작성 통지인지. 구별 명확하게 두 개 하셔야 돼요. 완료 통지는 알려만 주는 거고 필정보 작성 통지는 비밀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대위를 이용해서, 자, 기타 대위 등기가 많이 나오는데 걔네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볼 거니까 넘어가시고, 자, 96페이지 맨 위에 디귿 있죠? 96페이지 맨 위에 디귿에 보시면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보이세요? 자, 수탁자. 예, 똘똘해, 띨띨해. 똘똘하네, 똘똘하네. 자, 부자가 누구예요? 부자. 위탁자. 자, 부자 아들은 수익자. 그래서 수익자 위탁자가 똘똘한 애가 안 하니까 얘를 대위했어. 그죠? 신탁 등기할 수 있다라고 아까 배웠죠. 자, 리얼에 건물 멸실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하는 거지. 자, 건물주. 그죠? 얘가 꼭 멸실 등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 자, 기간은 1개월. 자, 안 하면 과태료가 없지. 과태료 없으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일 답답한 사람은 대지 소유자예요. 아, 내 땅인데 저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대지 소유자가 대위할 수 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6번에 대리인이 보이십니다. 대리. 자, 대리. 대리. 네. 등기도 대리를 쓸 수가 있죠? 등기 대리. 그죠? 네. 대리. 여러분, 민법 시간에 대리 배우죠? 지금 민법 총칙은 끝났겠죠? 안 끝났나요? 했어요? 어저께? 어제 민법 총칙 안 했어요? 어제 대리했어요? 그럼 대리도 빠삭하겠네, 지금? 자, 대리, 그죠? 예, 본인 대신에 대리인이 법률행위라면 효력은 본인이 갖는다, 뭐, 그딴 거잖아요. 뭐, 대리, 대리, 복대리, 뭐, 이런 거 배웠겠지, 뭐, 그죠? 그럼 대리를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위임장 써가지고 대리 써요, 그죠? 예. 그럼 대리인이 미성년자도 되는 거예요? 안 돼? 미성년자가 대리 될 수가 있어? 본인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지가 썼으니까 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럼 미성년자가 대리 될 수 있어요? 그럼 대리는 자격증이 없어? 대리인 자격증이 있어요? 성년자여야 돼? 미성년자도 돼? 좀 덜 떨어져도 돼? 의사 무능력자는 안 돼? 제정신이 있어야 돼? 뭐, 어제 배웠다며.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요. 자, 대리는 뭐 제정신이 있어야 되지. 아마 제정신도 없는 애 쓰면 안 되지. 제정신이 있으면 미성년자로 상관없잖아요. 그게 그대로 등기법도 들어옵니다. 등기법도 그대로 들어와요. 등기 대리도 똑같아요. 자, 등기 대리도 미성년자 쓸 수가 있어. 그럼 법무사 아니라도 등기 대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법무사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법무사들은 저 자기들이 밥줄인데 아무나 등기 대리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려우면 안 돼, 지금. 예. 자, 등기 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등기 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맞아요. 민법 등기법이 기본 원칙이야. 누구나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법무사들이 싫어하죠? 그럼 법무사들이 민법 등기법을 개정할 권한이 없어. 적어도 민법 등기법은 못 건드려. 그거 어떡하냐? 법무사법을 건든 거예요. 법무사법에, 그죠? 절대 안 된다 쓰면 또 민법하고 안 맞잖아. 그래서 법무사법에다가 업으로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쓴 거예요.
업으로 하려면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이해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실 거죠? 왜 깜짝 놀라? 중개사 되실 거죠? 예. 자, 중개사가 되시고 나면, 그죠? 예. 계약서를 손님들 써드리잖아. 그리고 계약서 법률행위 써드리는 직업이잖아요. 법률행위 만들어드리면, 저 소유권 언제 넘어가? 등기가 넘어가지. 이 등기를 내가 지금, 김포에서 김병렬이한테 등기 절차 잘 배워가지고 신청서 내가 잘 쓴다. 등기 신청서 내가 대신 대리로 써드릴게. 이거 돼, 안 돼? 대리인의 자격증이 있다, 없다? 전 없어. 중개사가 대리해주면 돼, 안 돼? 되는데, 안 되는데? 되는데, 안 되는데? 그죠? 예. 자,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데, 그죠? 이거 대리로 들고 가지고 등기소에 딱 내밀면 등기관이 뭐라는지 아세요? 누구세요? 본인과 무슨 관계세요? 이렇게 얘기해. 거기서 손님인데요? 작살 나는 거예요. 손님인데요? 고발 들어옵니다, 고발. 바로 고발해. 등기관이 고발하게 돼 있어요. 그죠? 왜? 법무사부 위반이야. 저 손님인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 친구인데요. 저희 아버지인데요. 자, 제 동생인데요. 요 정도, 한 건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어. 근데 걔가 다음날 또 오네? 바로 고발 들어갑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이런 소리예요. 예,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예, 근데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전자신청, 인터넷 신청으로 넘어가면서는 아예 딱 전면적으로 막았어요. 전자신청 대리는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만 대리할 수 있다. 됐죠? 자, 전자신청을, 등기신청을 내가 직접 하는 건 상관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죠? 내 등기를 내가 전자신청 하니까. 이걸 대리로 하려면 반드시 자격증 있는 사람만 된다. 됐어요? 예. 교재 보시면 대리는 누구나 될 수가 있으나, 자, 다만 자격증 없는 자는 대리행위를 업으로 할 수는 없다. 근데 전자신청은 전면적으로 대리에 대해서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신청의 경우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에 한한다. 됐죠? 자, 근데요, 대리인한테 보통 우리는 저 법무사를 쓰잖아요? 법무사 대리를 맡기죠. 예. 그럼 법무사가 쎄요? 중개사가 쎄요? 법무사가 쎄요? 중개사가 쎄요? 예? 법무사가 쎈 거예요? 중개사가 쎈 거예요? 중개사가 법무사한테 명함 돌려요? 법무사가 중개사한테 명함 돌려요? 예? 누가 더 쎈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상관관계 모르겠어, 지금? 예? 예. 뭐, 돈을 더 많이 벌어? 중개사 더 벌어요. 예. 자, 누가 더 센 거예요? 중개사 센 거예요, 저, 중개사. 중개사가 앉아있으면 법무사 사무실 와가지고 명함대로 가잖아요.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손님들 매매 계약서 작성해드리고, 그죠? 등기까지 해야? 등기해야? 물건 변동 그래야지. 등기해야 돼. 그럼 곤란해요. 자, 등기해야? 물건 변동. 등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또, 법무사. 법무사, 그죠? 예, 명함 돌린 법무사 중에 이쁜 법무사한테 연락해주겠지. 그래가지고, 싸고 친절하고 이런 법무사한테, 그죠? 예, 연락해가지고, 우리 손님 이게 등기 이렇게 협조를 하자. 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야? 그 법무사가 보통 대리를 하잖아, 등기 대리를. 그럼 등기부에 법무사 이름 써, 안 써? 등기부에. 등기 신청서에 법무사 이름 써, 안 써? 등기부에 써, 안 써? 안 써. 이거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신청을 누가 대신하는 거야, 지금? 법무사가. 그럼 신청서 법무사 지으면 써야지. 그럼 법무사가 신청서에다가 무슨 법무사 대리 쓰겠죠? 자기 사무실 주소 쓸까 안 쓸까? 사무실 주소 쓸까 안 쓸까? 써. 자기 주민등록번호 쓸까 안 쓸까? 그걸 왜 쓰겠어 지금? 예. 전화번호 쓸까 안 쓸까? 전화번호 쓰겠지. 왜? 문제 생기면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등기소에서. 그죠? 예. 문제 생기면 등기관이 전화합니다. 대리 안 시키면 대리 안 시키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신청서에 대리인 이름과 주소, 그죠? 전화번호까지는 써요. 이제 주민등록번호 써주겠어요? 안 쓰겠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지. 당사자, 그죠? 그럼 등기부로 넘어가면 등기부에는 대리인을 쓴다 안 쓴다? 등기부 본인 쓰겠죠? 본인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쓰고 대리인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채권자가 나섰으면 채권자는 등기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인 들어가요, 인 들어가. 이건 대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대리인은 등기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대리인이 등기부에, 자, 절대로 안 들어갈까요? 예외가 하나 있을까요? 대리인이 등기부로 들어가는 경우가. 하나도 없을까? 딱 하나 있을까? 등기부에 대리인이 기재되는 경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왠지 하나 같아, 막, 하나, 하나, 그죠? 예. 자, 하나 있어요, 하나.
자, 그 누구 대리냐 그랬더니 종중의 대표자. 아, 종중의 대표자는 대리인인데도 뭐 좀 특별한 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재를 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럼 이제 우리 교재 96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등기부에는 본인의 성명 등만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성명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 단 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예외입니다. 얘네들은 신청서에도 기재하고 등기부에도 기재하고 그죠? 예. 소유자 김해 김씨 종중 대표자 김철수 해서 종중의 명칭 주소 등록번호 대표자의 명칭 주소 등록번호 명주번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청서에 종중 대표자를 쓸까 안 쓸까? 등기 신청서에 그걸 안 쓰면 등기부 못 쓰잖아요. 신청서에 들어가니까 등기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예. 일반 대리인은 본부사니까 신청서에만 쓰고 등기부에는 안 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또 정신 없으니까 제가 97페이지에 다 써놨어요. 97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자, 97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신청인 명주번 써있죠? 명주번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인, 자, 법인 대표자 다 대리예요. 이름과 주소까지는 신청서에 기재하지만 등기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보이시죠? OX 써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쓴다, OX. X. 이게 작년 기출문제예요. 자, 신청서에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주소하고, 자, 이 성명까지만 쓰는 거고요. 등기부에는 아예 기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대위 채권자, 기억나시죠? 채권자. 명주.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쓰고, 대위 원인도 써야 돼요. 내가 지금 채권자다. 라는 쓰는 거죠. 신청서에도 쓰고, 등기부에도 기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비법인의 대표자의 명주번은 신청서에도 기재하고 등기부에도 기재하는 아주 예외적인 대리인이죠. 이 경우는 대리인인데도 등기부에까지 다 대표자 성명, 주소, 등록번호가 다 기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럼 지금 이제 신청서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신청서는 등기 한 건당 하나씩 쓰는 거예요. 지금 97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 보시면 자, 신청서는 건당 하나씩, 자, 신청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죠. 네,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관할, 이 세 가지가 동일할 때는 일괄 신청이 됩니다.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괄 신청. 자, 신청서 쓰면 거기다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 거기 파란 글씨 보시면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 보이시죠? 자, 기명날이 뭐요? 기명날인. 기명. 이름 쓰고, 날인. 도장 찍고, 그죠? 서명은. 사인 이름 아니에요? 이름은 이름인데. 예, 자, 그림으로 그려도 돼? 예, 자필. 자, 자필 서명. 기명날인 하거나 자필 서명 하거나, 그죠? 예.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 하고요. 자, 자필 서명 하는 거 하고요. 그죠? 뭐가 더 믿음직해? 예? 도장이 믿음직해? 자필 서명이 믿음직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예, 도장 찍는 거하고 자필 서명하는 거 뭐가 더 믿음직해요? 예, 자, 그거나 그거나다. 예, 비슷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장 찍는 걸 조금 더 비중을 좀 많이 줬죠.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완전 통일되진 않았어요.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예, 지금은 대충 비슷비슷하게 좀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은행 가면 꼭 도장 갖고 오세요 이랬거든요. 이제 요즘은 그냥 사인하세요 그래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바뀐 거예요. 자기들 업무 지침이.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는 하거나.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거나. 그래서 둘 다 그거나. 자, 쓰다 보면 신청서가 여러 장 밑줄. 자, 신청서가 여러 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이럴 때는 간이 납니다. 자, 종이 사이에 도장 찍은 거 있죠? 그 간이. 그것도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사이에 겹쳐가지고 사인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간인. 간인은 권리자, 의무자 둘 다 할까? 한 명만 할까? 간인은 둘 다 합니다. 권리자도 간인하고 의무자도 간인하고. 자, 종이 사이에 도장 찍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신청서가 여러 장 나오면 뭐 한다? 간인한다. 뭐 어려워요. 신청서가 여러 장이면 간인한 거예요. 간인은 권리자, 의무자 다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권리자가 두 명, 의무자가 두 명, 총 네 명이야. 그러면 한 명씩 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중에 한 명씩 간인하는 방법으로 하게 됐죠. 자, 신청서가 여러 장이면 뭐예요? 그랬더니 누가 호치케이스로 찍는데. 예. 자, 그렇긴 하겠지만, 자, 간인을 해야 된다. 근데 내용이 틀리면 고쳐 쓰고 도장 찍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정정인. 자, 정정인은 전원이다. 해줘야 됩니다. 정정인,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한 사람에 더 빠지면 그 사람 사기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정인은 전원이 한다. 자, 날인 또는 서명. 거기 또는에 제가 파란 것이 넣는 거 보이시죠? 또는. 그거나. 그 밑에 신청 정보의 내용이죠. 신청서에 뭘 쓰냐?
자, 신청서에 뭐 쓰겠어요? 부동산 써야지. 신청서에, 등기 신청서에 부동산 쓰겠죠? 소지, 지명을 쓴 거예요. 건물이면 소지, 종구면. 구분 건물이면 대지권. 이걸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등기 원인, 연호를 쓰는 거죠? 예. 단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연호를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했어요. 예. 만약에 매매, 뭐 매매 쓰는 거예요. 그죠? 상속의 원인이에요. 그죠? 예, 그런 거 원인을 쓰게 돼 있다. 자, 등기 목적 쓰는 거죠?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이게 등기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신청인의 명주번 쓰는 거고. 자, 동그라미 5번의 별표. 자, 동그라미 5번의 별표 있죠? 자, 등기필정보도 신청서에 쓰는 거예요. 자, 권리자 거, 의무자 거? 의무자 거. 등기필정보 제공은 누가 한다? 의무자가 제공한다. 그죠? 그래서 의무자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신청. 왜? 권리자 의무자. 하나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등기필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예요. 그럼 공동신청 반대 뭐 있어요? 단독 신청. 그럼 단독 신청이면 제공하지 않는다. 그죠? 대신에 단독 신청 중에 제공하는 거 딱 하나 있어.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 됐죠? 그럼 반대로 승소한 등기 권리자 단독 신청이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 자, 등기필정보 제공. 제공은 누구 거? 의무자 거. 의무자가 등기세 내는 거. 이게 제공이에요. 의무자 가는 경우 두 가지. 하나는 공동신청, 하나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신청. 그랬죠? 별표 치고요. 자, 권리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지분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그 지분은 공유지분이에요? 공유지분, 지분, 공유지분. 합의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합의 지분이 있는데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합의라는 뜻만 나오기 때문에 합의 지분은 기재가 안 됩니다. 그냥 합의다라고만 쓰면 되는 거고요. 지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공유지분이에요, 공유지분. 그다음에 자, 매매 계약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 신청서에다가 얼마인지 써야 돼. 얘네 매매 5억에 샀다, 10억에 샀다 써야 돼. 이 거래 가액이죠. 그래서 신고된 거래 가액이 신청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무슨 무슨 등기소 받으세요라고 쓰는 거고요. 당연히 뭐 날짜도 쓰겠죠. 날짜는 굳이 안 썼는데 날짜 들어갑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이게 신청서예요. 자, 신청서에 뭘 써야 돼요? 방금 보신 거. 신청서에 뭘 써야 돼요? 예? 네? 부동산 표시. 토지, 토지면 어떻게 해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이 쓰는 거예요. 그죠? 네, 보통 등기 표제부랑 대장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쓰는 거예요. 뭐 신청서 직접 여러분 쓸 수 있죠? 예, 네, 여기 쓰는 거예요. 그죠? 또, 자, 등기 원인은 매매. 그럼 몇 월 며칠 쓰겠지? 매매면 거래가액 쓴다 그랬잖아요. 신고된 거래가액. 신고된 번호 쓰고 거래가 1억에 썼다. 매매 쓰는 거지. 등기 목적. 소유권이죠. 이거 써있네. 네, 등기 목적 써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분 있으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없으면 안 쓰고. 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그죠? 성명, 주소, 등록번호. 그래서 명주번. 명주번 쓰는 거죠. 예. 네. 요 정도 신청서 쓰는 거, 요 정도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외우는 것도 아니지 뭐. 아, 부동산 쓰고 당사자 쓰고 원인 목적 쓰고 매매야 공인 돈 얼마인지 쓰고 이 정도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직접 쓸 수 있죠? 안 쓰려고? 예. 네. 직접 셀프 등기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직접 쓰면은 법무사비용 한 30만 원 아끼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30만 원 주고 말어. 예? 네? 자, 이거 부동산 쓰고 당사자 명주번 쓰고 원인 목적 쓰고 매매면 거래가액 쓰고. 그죠? 이거 앞이 쉬워. 뒤로 샥 넘어가면 자, 여기 등기필정으로 들어간다고. 등기필정호 누구 거? 의무자 거. 의무자 이름 쓰고 뭐 걔 비밀번호, 일련번호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신청에 쓰고 대리인 쓴다고. 대리인은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신청서에는 나온다. 여기 신청 대리인이 아니 있다니까. 여기 전화번호 쓰는 아니 있어요. 그렇죠? 자, 무슨 무슨 등기서 받으셔라고 귀중 쓰는 거예요. 자, 몇 년도 몇 월 며칠 신청 일자 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가 기본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 뭐 수수료 얼마 이런 거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지금 제가 찝어드린 거만 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모아서 방금 이제 우리 교재에 97페이지에 써드린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신청서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중에 등기 원인이 뭐였죠? 등기 원인이 매매, 매매, 매매. 그죠? 뭐 공짜로 줬으면 증여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죠? 매매, 증여 썼으면 등기 원인이 니네 매매 맞아? 라고 물어보겠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예? 매매 계약서 있어요? 라고 갖다 내야지. 그럼 뭐 원인을 계약서로 증명하지. 원인을 계약서로 증명. 원인 증명. 원인 증명. 원인 증명하는 게 뭐라고요? 계약서라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98페이지. 98페이지 2번 보세요. 자, 98페이지 2번에 뭐라고 됐어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죠? 원인 증명 정보. 줄여서 원인 증명 정보. 뭘로 증명해요? 계약서, 계약서. 자, 그래서 99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99페이지 맨 위에. 자, 9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원인 증명 정보가 뭐가 있어요? 매매 계약서. 자, 계약서를 썼는데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소송하겠죠? 소송은 뭘로 바뀌어? 저 판결 정보로 바뀌는 거지. 계약도 있고 판결문도 있으면 뭘 내라 그래요? 판결문 내라 그래. 그죠? 둘 다 있으면 판결문 내라고 그러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서나 판결서. 자, 만약에 상속 등기다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 상속 재산 분할 비서. 그죠? 예, 유증이다 그러면 유언장. 이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증명하는 것들이 있죠? 자, 그 밑에 검인 계약서 나오죠? 자, 이 검인 계약서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나눠드릴 문제. 자, 1, 2, 3, 4, 5. 6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6번까지 풀어보시고 좀 쉬었다 할게요.